이른 아침부터 교실을 신부 대기실 삼아 결혼식 예복을 곱게 갖춰 입고 꽃단장에 여념 없는 신부. 분위기 있네요. 신부 대기실이 교실. 이제는 시골에서도 흔치 않은 광경에 이웃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네요. 아니요, 옛날 시기로 온다 그런 거 왔시오. 누가 오셨어요? 나요? 예. 걔가 안 나온 사람이요. 야, 이게 뭐야? 달걀파시는 분. 아,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서 가장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은 바로 꼬마이장. 신부 얼굴 닳겠네, 닳겠어. 이장님, 이렇게 원래 식전에 신부 봐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너무 보고 싶어. 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복잡해요. 어떤 설레기도 하고 막 정신없기도 하고. 새빨간 연지곤지까지 찍고 나니 완벽한 옛날 신부의 모습이 되었네요. 참 곱네. 아니, 이렇게 전통혼인도 하시는 걸 다 아셨어요? 네, 뭐 신랑 생각해서요. 이장님이시니까 이장스럽게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동네를 아우르는 이장답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만들고 싶었다네요. 어? 그런데 이분들은 낯이 익네요. 어제 그 친구들 아니에요? 어젯밤 함을 들었던 친구들이 오늘은 가마꾼으로 변신. 팔꿈치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제대로 될려나? 내일 이제 단체 리본 해야죠. 부실한 친구들 때문에 걱정을 하나를 안고 신랑 신부 등장. 멋있게 가야 돼. 싫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맞춰서.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불안하기는 신부 쪽도 마찬가지. 아유, 달라타고. 니들 그래가지고 마필을 먹고 살겠니? 여기 두 사람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 장군과 꼬마 이장의 결혼을 축하하며 500여 명의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찬 식장. 동네 잔치네요. 성대하네요. 힘껏 발로 깨고 입장하시오. 아이고야. 친구 입장하시오. 신랑은 앞에 놓인 큰 젓가락을 높이 드시오. 아, 젓가락이에요? 신랑의 자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놓인 두 분을 그 젓가락으로 집어서 높이 들었다가 내려 놓으시오. 어렵겠는데요?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아이고, 아이디어예요? 집 올리는 이런 분 처음입니다. 참 재치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불만이 있더라도 평생 부부로 함께 할 것을 하늘께 맹세하나이다. 수줍은 대추 뽀뽀로 혼례를 마무리하는 이장 부부. 정말 부럽다. 뭐 달걀 파는 분이세요? 달걀 파는 분. 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신나셨네. 제일 좋아했어요. 오늘 전통 혼례의 하이라이트는 당날 부부. 닭들이 참 멀리도 난다.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에 너도 나도 달려드는데. 결혼식에 온 보람 있으시네요. 결혼식 오셔서 횡재하셨네요. 예, 결혼식이네요. 잘 살게요. 결혼식이 끝난 그날 오후 몹시도 지쳐보이는 꼬마이자. 여보세요? 아, 오늘 좀 쉬고 싶었는데 저기요, 어디에요 그럼?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히 집을 나서는 종진씨. 결혼식 끝나는데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자동차 대신 트랙터를 몰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대체 누구한테 무슨 전화를 받았기에 험한 길을 헤쳐가며 논밭을 헤매는 것인지. 큰일 났네 진짜. 아이고 어떻게 저걸. 왜 차를 여기다. 길을 막고 있는 트럭 한 대 발견. 아, 왜 차 여기다가 갖다 놨대 차를. 아,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뒷바퀴로 들어가야 된대. 내가 거짓말도 어디 가나. 그 뒷바퀴로 들어가야 소리 나. 아, 이렇게 가야 된다 했잖아 돌려서. 그래서 나 이렇게 돌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여기가 돌리는데 아닌가 봤어. 10월에 좀. 예.